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대방건설 행사에 가고 있는데요. 요즘 매번 매일 드라마 촬영하다가 오래간만에 외부 행사라서 헤어 메이크업을 해서, 또 헤어 메이크업이 아까우니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머리 자르고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그쵸? 짧게 잘랐어요. 드라마 때문에 지배 중이라는 드라마 촬영하고 있는데, 행사장 가는 길인데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대요. 그래서 인사할 겸 라이브 방송 켰어요. Hi everybody, how are you guys? freezing out there in Korea. And yesterday, snowing a lot. Hope you guys well, stay safe. Take care of yourself and careful, do not get a cold. 흥건실장님이다. 흥건실장님이 머리 잘라주셨어요. 뭐예요? Yes. 왜 불러요? 안녕. Hi. 'm going to work now. Just wanted to say hi and hello before I go there. I have just 5 minutes. 밖에 눈 많이 왔어요. 눈 쌓였어요, 아직도. 뉴질랜드에서 인사드려요. 매니저분도 안전운전 운전일 안전운전 하시래요. 한솔씨 아, 어제 자연언니가 김장한다 그래서 어제 눈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원래 촬영이 있었는데 야외 촬영이라 취소가 돼서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길래 집에서 하루 종일 쉬고 자고 밀린 것 좀 보고 하다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언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김장하는 날이라
수육 삶고 김치속이랑 굴이랑 다 해가지고 배추에 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한 저녁을 보냈어요. 언니는 사랑입니다. 어? 거의 다 왔나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열심히 또 드라마 촬영하면서 겨울을 보낼게요. 여러분들도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인사하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Take care. See you soon again. Bye. 매니저님, 이 길 타서 가는 보셔야 돼요. 길 밑으로 하니까 천천히 올라가시죠. 올라가야 되나요? 네.